7번.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한 조건과 합리적 선택 전략을 서술하시오. 형식적 제한 조건.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 합리적 전략. 최소 극대화의 원리이자 맥시민의 원리.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간들은 대안들 가운데서 그 각각이 초래할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 뒤그 중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8번. 반성적 평형 상태란 무엇인가? 원초적 입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원인으로 반성적 과정을 거친 합의에 도달 과정이며, 그로 인해 잠정적으로는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9번. 롤즈의 자유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롤즈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로서 롤즈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주장하며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가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하며 이것은 공정한 합의 조건으로 가정된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합의 당사자들이 심사숙고하여 합의한 결과물이다. 기본적 자유의 평등은 매우 큰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의 제2원칙을 제시. 롤즈는 이처럼 자유와 평등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본다. 10번.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을 서술하시오. 1번. 평등과 기본적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 하에서만 허용되고, 2번.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거나, 3번. 자유를 적게 가진 자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 11번. 롤즈가 말하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 선관형성 능력. 자신의 가치관과 선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 정의감 소유 능력. 정의감이란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을 이해하여 적용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12번. 공적 이성이 공적이라는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첫 번째, 시민의 이성 그 자체로서의 공중의 이성. 두 번째, 공공선 혹은 근본적 정의의 문제들을 주체 혹은 목적으로. 세 번째, 공적 이성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반드시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